한국인들 때문에 인스타 닫은 한광석. 이탈리아 1, 2부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으며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받던 북한의 한광석은 2017년까지 인스타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북한 선수의 인스타그램 운영에 한국 축구팬들이 많은 흥미를 보였고 근육을 칭찬하는 댓글에 한광석은 근육이 아닌 물살이다, 레알 마드리드 가자는 댓글에 고마워 더 열심히 할게 등의 친절한 답변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슬로건인 꿈은 이루어진다를 달기도 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러자 당시 북한을 싫어하거나 장난기 넘치는 네티즌들의 장난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일부 팬들은 레반동무스키, 빨카오, 좌익 레미, 적화토니 등의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부계정을 파서 비공개로 전환한 한광성의 승인을 받아낸 후 음식 사진에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이 불쌍하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차단된 것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장난에 안 그래도 눈치 보이던 한광성은 인스타를 삭제하게 되었네요.